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7월보다는 조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안도 랠리 어느 정도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안도 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밤 미국 시장 빠졌던 이유, 어찌 보면 뭐 그 다우지수가 조금 한 1%가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그 하향을 지탱하는 그런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찌 보면 그 하락에 대한 어떤 그 이유를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억지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실질적인 미국 시장 헤드라인 뉴스는 사실상 지정학적 텐션에 의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확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 상당 부분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했었는데요. 정말로 미국과 중국 간에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그만큼 증권시장을 위협할 만한 상황이었겠느냐, 막상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과도한 어떤 그런 평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그 텐션, 뭐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촉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가 결국 시장의 어떤 그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히려 시장은 앞서서 우리 최윤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당 부분 어떤 그 안도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 부분 저는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다수의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정점을 통과하는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 첫 번째가 인플레 정점에 대한 기대감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그 정점 통과, 속도에 대한 정점 통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파월 의장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언급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 연내에 또 한 차례의 자이언트 스텝은 상당 부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오히려 빅 스텝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두 가지의 정점 통과 기대감, 하나는 금리 인상 속도,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의 정점, 이렇게 되면서 다소간 지금 안도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무게중심 쏠리고 있고요. 또 하나 차기 그 금리 정책 회의, 소위 말하는 FOMC가 8월 달에는 열리지 않죠. 9월 20일에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8월에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이에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 결국은 각종 경제 지표들이 상당 하방을 지지해 준다라면 일단 시장에 안도 랠리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라는 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사실 관전 포인트가 경기 침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경제 지표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현재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네. 특히나 파월 같은 경우는 고용이 아직은 강하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지표들이 좀 중요합니까? 네, 파월 의장이 지난 그 FO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향후 금리 속도 언급, 속도 조절을 언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잘 보겠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 과연 미 연준이 어떤 부분을 주목할까? 미 연준의 중간 정책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이 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경제 지표를 조합을 해서 실질적인 금리를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이 주목하는 경제 지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짚어본다라면 인플레이션 상당 부분 중요하고요. 고용 부분 상당 부분 중요하고
GDP 역시 중요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미국 2분기 GDP 시장의 전망을 깨고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지금 초유의 상황이 좀 벌어지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오히려 GDP는 과거의 지표지 미래의 지표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미래의 지표, 경기 선행 지표는 고용입니다. 고용이 늘어야만 그에 따라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면 기업들의 투자 활동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기업의 이익과 기업의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경기 순환 선고리의 최전방에서 시작하는 시발점이 바로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근데 앞서서 우리 최윤 앵커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파월 의장, 옐런 재무장관 모두 다 미국의 고용, 미국의 노동시장은 상당 부분 강력하다. 그들의 실업률, 지난 6월의 실업률이 3.6%였죠. 근데 이번 7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발표 예정에 있는데요. 7월 미국의 실업률이 3.6%를 유지해준다라면 시장 상당 부분 안도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 실업률이 만에 하나 3.7%로 올라간다? 아니면 3.5%로 개선된다? 이 이야기 시장 내 오히려 3.5%로 개선된다라면 강력한 어떤 그 경기 개선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3.7로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거꾸로 고용을 상당 부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고용의 개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미 연준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오히려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역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투자 심리의 변곡점이, 투자 심리의 변화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미국 증시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강달러 기조인데 이게 좀 내려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때 우리가 달러가 너무 강해서 힘들다. 뭐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어제 또 CEO가 네. 직접 나와서 우리가 강달러 기조 때문에 실제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미국 기업들 얘기죠. 네, 예.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관련해서 강달러 기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이제 그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그 순매수,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순매수 기조로 좀 변화를 했죠. 7월 달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2조 원이 넘었고, 이런 부분들, 2조 원, 2.3조 원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지난 6월 5.6조 원의 순매도와는 정반대의 분위기. 7월 달을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순매수로 전환시키면서 마무리했고, 어제와 그제 외국인, 그 8월 1일에는 한 1,3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 2,900억 정도,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 왜 이럴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달러의 방향성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그 사이 달러 인덱스가 변화했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저께 달러 인덱스는 하락, 그저께 달러 인덱스는 하락. 이게 바로 우리나라 외국인 순매수에 영향을 주었다. 근데 과연 어젯밤에는 어땠을까? 좀 보시게 되면 어젯밤에는 조금 좀 안타깝게도 달러 인덱스가 조금 상승 반전하는 105포인트에서 106포인트 정도로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역시 뭐 글로벌 G2 국가들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시장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오늘 아마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 상당 부분 중요한 포인트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지 않고 순매도로 전환되어진다라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힌트 준다. 뭐냐면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외국인 수급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외국인 수급 영향에 영향을 주는 수급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들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글로벌 경제 전망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냐
아니면 위험자산 선호냐.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우리나라 국가의 펀더멘탈에 상당 부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무역도 그렇고요.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 역시 상당 부분 부담스러운 수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외국인 수급 환율은 역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율 동전의 양면입니다.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분명하게 살피셔야 되는데 달러화에 따른 환산 주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산 주가 좀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가들의 원화 환산 주가 이것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앞서서 핀터레스트에 대한 어떤 그런 CEO의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건 스탠리에서는 달러화의 강세가 기업들 실적에 S&P 500 기업들 실적에 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한 8%에서 10% 정도 실적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참조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 105선에서 106선까지 올라갔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외국인 수급을 잘 봐야 된다.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106선까지 올라간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외국인들이 달러 인덱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좀 업종을 좀 봐야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 전기차 업종입니다.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그 중국굴 기에 조금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유럽 국가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각종 보조금 그리고 각종 지원 혜택에 대한 어떤 그 속도 조절에 나섰다라는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니오 대표적인 전기 자동차 중국의 테슬라라고 하고 있죠. 중국의 니오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상승 반전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헝가리에 첫 해외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그 해외 공장이 헝가리고 그리고 헝가리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유로존의 전초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서 과연 중국의 공격적인 행보와 유럽 시장에서의 유럽 정부들의 다소간 좀 수구적인 태도로의 변화. 이 부분 과연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느냐.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관련 업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2035년까지 내연자동차 폐지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잠깐 스톱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보조금과 혜택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 유럽이 원자재 혜택, 전기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핵심 배경 좀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하다. 4대 그 자원이 있습니다. 핵심 광물이 있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지역 편중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중국이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충분한 어떤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속도를 너무 빨리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에 반대로 자국 내, 자기 영역 내에 있는 뭐 독일을 비롯해서 자국 영역 내에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벌어주려는 그런 노력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내연 자동차에 대한 일자리 보호가 필요하다. 이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이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내연기관 관련 산업에 종사했던 그 종사자들 고용의 절벽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있다라는 점 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안도랠리, 안도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 결국
달러의 방향성을 봐야 될 것이고 환율의 방향성을 봐야 될 것이다. 어제 우리 시장 상당히 저는 아침에도 미국 시장이 그 전일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우리 시장도 좋겠거니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어제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봤던 것이 저는 환율 시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지 않고 1315원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오늘도 역시 외국인 수급 잘 보시고요. 그 환율의 방향성 잘 보시고 외국인 수급 잘 보시고 달러화로 환산된 우리의 주가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원화로 환산되어진 미국 시장에서의 미국 대표 종목들의 주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가는지 그들의 실적과는 무관합니다. 환율 시장에 의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는 점, 방향성이 엇갈릴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의 흐름을 잘 보라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